아이들은 자연에서 자랄 때 가장 아이답고 싱그럽죠. 잠깐 저기 있잖아. 저기. 두 개씩 가져와. 어여쁜 아이들과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고흥은 우리나라 석류의 주산지죠. 도시의 안락함을 버리고 선택한 농촌에서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많은 가치들이 이곳에 있답니다. 네,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좀 꼼꼼한 것은 와이프 하고요. 이제 힘쓰는 거, 그건 제가 하고요. 오, 맛있어?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에선 늘 웃음꽃이 피어나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딸들을 볼 때면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굉장히 즐겁고 가족들하고 이제 모든 이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능생활에. 예. 함께여서 든든한 우리 가족. 평범한 일상 속에 부지런히 행복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남도의 하늘 아래 우리의 석류 농장이 있습니다. 남편은 1,500주의 석류나무를 키우는 농부. 나는 열심히 거들어보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보조농부죠. 가지만 남은 겨울날의 석류나무에도 농부의 손길은 필요한데요. 부지런히 전정 작업을 해줘야만 다가오는 봄날이 편안해진답니다. 우리가 남편의 고향인 고흥으로 귀농한 건 4년 전. 남편의 의지가 컸었죠. 어머니가 폐섬유화증에 걸리셔서 호흡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장가를 가서 일을 하는데 애가 아토피가 되게 심했습니다. 뭐 1년, 2년, 3년이 돼도 아토피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 공기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어머니도 아프시고. 그래서 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기 나무 속으로 들어간 나무 잘라. 여기 내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속으로 들어가잖아. 여기 바뀌고 속이잖아. 그럼 자르면 되지. 얘도 다 잘라? 응, 다 잘라.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해봐야 돼. 그럼 쭉 쳐지지. 어. 여기에서 열려 봤자 땅으로 떨어지거든. 이렇게 땅으로 붙어. 그러면 내가 풀을 베면서 다쳐버려. 그러니까 이런 나무 열매는 영양가만 빼서 먹으니까 없어도 돼. 제가 하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골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농사일을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별로 좋진 않았어요. 가자. 광주에서 국악 연주자로 활동했던 나에게 고흥으로의 귀농은 느닷없는 변화였는데요. 남편은 툴툴거리는 나를 다독여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도록 애를 썼답니다. 젊은 농부답게 남편은 2차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데요. 석류와 유자를 가공해 즙을 만드는 작업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곡식을 이용한 곡물당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제작을 많이 하면 석류의 당도가 올라가서 더 맛있는데 상할 확률이 높아. 우리는 설탕을 안 넣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석류 자체의 당을 올리기 위해서 한 두 달 정도 저장하잖아. 저장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귀농이요? 절반이 썩은 거예요? 제품을 만들잖아요. 한번 실패하면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농사는 한번 시작하잖아요. 주기가 1년 주기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다시 내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제품 개발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실패하면 다시 해요. 부지런한 사람 장땡이에요. 그것들은. 근데 농사는 뭐라고 그럴까. 근성 그리고 꾸준히 기록을 잘해야 된다는 거 1년치를.
심지어는 가공하고 농사하고 이제 두 개 따져보면은 가공 쪽이 좀 많이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는 이게 땅이 알아봐요, 사람. 자주 간 만큼 잘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게을렀거든요, 저희가. 좀 가공을 많이 하느라고. 그랬더니 결과물이 안 좋네요. 도시에 살던 시절 남편은 반도체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농사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지만 농산물 가공은 제품 개발과 맥이 닿아 있는 분야이기에 좀 더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었죠. 지금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때보다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많죠? 예. 일도 같이 많이 하고 예. 가족끼리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갈게요. 먼저 가요. 몇 시에 올 건데요? 6시? 늦게 오려고 더? 아니, 6시에 갈게. 빨리 올 거예요? 아, 알았어. 아이, 이들 나이랑 동화 병원 데리고 그러고 올게요. 수고하세요. 간다. 알겠습니다. 공장에 남편만 혼자 두고 돌아서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데리러 길을 나섭니다. 나는 두 딸의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일이 아닐까요? 바빠도 일보다는 저는 아이들. 아이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항상 일이 그 다음에 일. 1위가 아이들, 가족,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일이죠. 네. 저희 일. 나이야! 나이야! 잠바 입고 가방, 잠바를 입어야지. 안녕.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려야지. 네. 조심. 네, 가볼게요. 네. 조심. 네. 동아, 뭐 먹어? 호떡? 동화 갖고 온 거야.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지들끼리만 먹고 삐졌어. 빨리 삐졌을 것 같더라. 야, 어른을 먼저 줘야지, 엄마를. 딱 먼저 주고. 엄마가 안 먹은 다음에 너희들끼리 먹으면 되네.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타령. 기본 자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 갑자기 회의감에 밀려든다, 야. 엄마! 뭐? 먹어. 됐어! 됐어! 먹어. 됐어, 안 먹어. 삐졌어. 아, 좋아. 알았어, 알았어. 나도 줘라. 이거 동화가 만든 거야? 아니야. 분명. 엄청 맛있다. 첫 번째로 목소리가 더 커졌어,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학교가 즐겁고 유치원이 즐겁다고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런 얼굴을 보면은 그 전하고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예. 아이들을 데리고 순천의 병원에 왔습니다. 큰딸 나희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아토피에 시달렸는데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며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고민도 깊어졌죠. 때문에 남편은 직접 농사 지은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아이에게 주자며 귀농을 선택했던 겁니다. 입원도 해보고 뭐 민간요법도 써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 낫지 않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귀농을 하자 그래서 귀농을 해서 좋아졌는데 올해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얘가 좀 다시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썼던 이제 방법들 쓰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병원 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개선한 점도 없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이게 약간 무섭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 받고 조금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염증이 한동안 계속 없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색깔 변화했던 부분들도 다시 조금씩 조금씩 원상 복귀가 되는데 네. 근데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려요. 한 두세 번 발라서는 이렇게 네. 크게 이렇게 보습, 제대로 된 보습을 유지하기 어려워. 그래서 네. 거의 한 네다섯 번 이상 발라야 될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잘 가요. 네. 가자.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신경 많이 쓰이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제 되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예, 갈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예. 어둠이 내린 저녁, 나는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나이를 위해 설탕과 조미료는 주방에서 치웠고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든 곡물당을 사용하는데요. 곡물당은 쌀과 현미, 보리와 찹쌀 등의 곡물로 만든 건강한 첨가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음식에 설탕 대신 저희가 아이를 위해서 만든 고구마 곡물당이나 유자 곡물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조미료를 안 쓰고 모든 음식을 만든다는 거. 예. 아버지 힘들었어. 오, 맛있어? 어? 안 뜨거워? 저기 오봐. 맛있어? 가족의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건강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는 언제나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아이야, 응. 내일은 미래 따라가자. 알았어. 한 바구니 1,000원씩. 한 바구니 1,000원. 2,000원? 응. 나이는? 9,000원. 응. 밝아요, 되게 밝고. 저녁 오면은 항상 화이팅 해주고 아빠 힘내라고도 해주고 그러니까 일할 때 힘들지 않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밝잖아요. 통닭은 나이가 더 많고 적은 탕은 내가 더 많아. 동아야, 크리스마스 때 통닭 팔고 놀러 가자. 응? 동아 적은 통 터서 우리 놀러 가자. 나연이도 나연이는 내가 안 사주고 엄마 돈 사줄 거야. 그래? 그래. 응. 그럼 나이는 나도 보고 우리 가자. 응. 가족들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고 가족들과 같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따 보내줄까? 응. 달라져? 응. 부들부들한데. 농촌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 오늘은 풋풋한 손님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거 그 떡볶이가 그 양념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계속 끓이는 거야. 맛이 스며들 때까지. 본인은 잘게 잘게 썰어 드릴게요. 떡볶이 모양이 없어져 버리는데. 저번 시간에 닭도리탕하고 떡볶이 레시피를 개발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닭도리탕 같은 경우에는 유자 곡물당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맛있게 만들어졌는데 떡볶이는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닭도리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잡은 레시피를 가지고 한번 재현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떡볶이는 다시 레시피를 한번 다시 잡아서 맛있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인근 산업고등학교 식품과 학생들과 체험 수업을 하는 날. 나는 매주 한 차례씩 아이들과 만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학생들과의 시간은 늘 기다려지는데요. 미래의 요리사가 될 친구들과 레시피를 개발하는 작업은 요리에 대한 또 다른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일이죠. 곡물당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대한 즐거움도 크답니다. 굳이 이렇게 뭐 MSG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설탕이 안 들어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 김이 모락모락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완성됐네요. 오케이. 식욕이 왕성한 녀석들, 개눈 감추듯 열심히 먹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죠?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또 엮어나가나 봅니다. 부담이 없어요. 우선 설탕이 안 들어서 부담이 없고 맛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는 시간. 남편과 옆 동네로 마실을 나왔는데요.
귀농 초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교육받은 인연으로 친분을 쌓은 지인의 농장입니다. 하나 더 만들었나 봐. 그 옆이 더 깊어? 지금 막 계속 공사하고 있구나. 대피장치다. 잘 살았는가? 제가 뭐 드릴 거 먹고. 고마워. 잘 먹고 있어. 그래요? 좀 사서 드세요. 우리 힘들게. 올 때 빈손으로 와야지 사 먹지. 아 여기는 일단 풀이 안 나잖아. 우리 석류밭은 풀밭인데 이거 괜찮아요 이게? 우리 지금 7년 쓰고 계신 분들이 한 4, 5년은 무관하더라. 그런 거 같아. 보통 이제 4, 5년? 하우스 안에는 더 가지. 좋네. 석류에 영양제를 줄 때 그냥 막 뿌려서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석류나무 하나씩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안 뿌리고 그 호스로 다 주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계속 주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 간주 시설을 이렇게 만들면은 석류가 영양 공급이 많이 돼서 잘 자랄 것 같은데요. 혼자 다 하시죠? 거의 많이 애기 아빠하고 둘이 하지만 언니하고 같이 거의 하죠. 거의 뭐 내 놀이터. 진짜 네가 좋아서 하는 거라 나는 내 놀이터라. 좋아서요. 네, 뭐든지. 좀 가르쳐줘요. 좋아서 한다. 재밌어. 재밌다. 저는 이 나무가 좋지가 않아요. 아 진짜? 예. 나는 너무 좋아. 식물이 좋아. 아 식물이 좋아요. 뭐 언니한테 맞는 꽃도 거죠. 꽃도 좋고 나무도 좋고. 꽃도 좋고. 우리 성류도 좀 같이. 근데 우리 딸들이 그래. 네. 엄마 나무 이뻐한 것만큼 우리도 더 이뻐해 줘보세요. 그때 한참 콩이 석류로 힘들어할 때 석류를 접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개척을 해나가는 모습이 좀 보기 좋더라고요. 아, 지금처럼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딸들하고 알콩달콩 티격태격 안 싸우면 부부가 재미없거든요.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면 큰 발전 분명히 더 앞으로 더 큰 발전 할 겁니다. 야 누가 가서 그거 할래? 뭐? 다갈 주소 올래? 나 빨리 넣을게. 봐봐. 어디 있어? 다갈 쪽 있잖아. 저기. 동아 머리 조심해. 두 개씩 가져와. 농촌 생활에 안겨주는 즐거움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따끈한 달걀의 온기에 아이들은 신이 났네요. 맨날 사서 먹이는 것보다도 우리 직접 이 풀도 먹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석류도 먹이고 유자도 먹이고 껍질 같은 거 그렇게 키우니까 달걀도 더 맛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자. 막바지 유자 수확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요. 일부러 체험학습을 떠나는 도시 아이들에 비해 나희와 동하는 일상이 자연이고 체험이죠. 이거 나이 거, 이거 동아 거, 한 바구니 채우면 2,000원. 안다니까. 알아? 자, 이제 흔든다. 머리 떨어져. 빨리 주소, 많이 주는 사람이 돈 많이 받는다. 아빠 빨리 넣어. 넣어? 알았어. 쪼꼬도 주라래. 유자 따니까 좋아요. 상쾌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여기 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담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더 맛있어. 나 먹을래. 자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 저요. 그때 안 돼. 동화 못 먹어? 왜? 목마르지? 먹어? 장난기 어린 막내딸의 무모한 시도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거기에 아빠는 한술 더 뜨네요. 필요가 풀려. 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의 보물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얘들하고 내가 원할 때 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 때 애들하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요. 하여튼 맑은 공기에서
애들하고 즐기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한아름의 유자와 한가득의 행복이 쏟아지는 일상의 날들. 늘 지금처럼만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굴 잡는 거 아니야? 굴? 호박? 굴? 어, 맛. 아, 지금 마취인가? 맛이 여기서 많이 나나? 여기 많이 나지, 가지러. 맛. 호박도 나고. 꼬마. 엄청 많이 잡았어. 하고 못 먹었어? 별로? 많이 먹었지 항상. 아 먹었어? 응. 나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그래? 그래서 이제 안 먹지? 지금?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지. 남편의 어릴 적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귀농이 안겨준 수확이죠. 이때가 가장 좋죠. 네. 생활하는 것 중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산책 나오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른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과 보내는 시간. 바쁜 농촌 생활 속에서 여유가 찾아드는 순간인데요. 1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앞으로도 오래도록 손 맞잡고 살아가겠죠? 내년에는 더 많은, 올해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는 게 목표고요. 우리 애들이 아파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바랄 건 없는 것 같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은 서툰 농부지만 남편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견고해지죠. 삶의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딸들의 미소와 마주하는 기쁨 속에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성취감을 느끼며 지금 우리는 행복하답니다.